경액 춘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신 요리제법 임원 16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1936년 43페이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흰쌀을 물에 담근 지 3일 만에 곱게 가루 내어 익게 친다. 2. 끓는 물을 붓고 식거든 누룩가루 밀가루를 섞어 버무려 독에 넣는다. 3. 익은 밑에 흰쌀을 무르게 쪄서 끓는 물과 누룩가루를 한 대 섞어 익혀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경액 춘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1. 맵쌀 5마리를 물에 3일 동안 불렸다가 곱게 가루 내어 찐다. 2. 1회 끓인 물 7마리를 섞어 식힌 후 노릇가루 7대와 밀가루 3대를 섞어 빚는다. 덧술 빚기 1. 술이 발효되면 백미 10마리를 푹 무르게 찐다. 2. 찐 백미에 끓인 물 8마리과 누룩가루 5대를 섞은 다음 앞서 빚은 밑술과 함께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